빠진다 그랬대. 어제 본회의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의료 직역 간의 극단적인 대립을 초래했던 간호법이 강행 통과되었습니다. 또 전현직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과 민주당과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게 된 정의당의 방탄연대로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오직 숫자의 힘으로 의회 민주주의와 국회 선진화법의 합의 정신을 유린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법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국제 외교 무대에서뿐 외교의 분야에서만 나쁜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이 초래하고 있는 전세 사기 사태를 보십시오. 간호법 역시 그동안 의료법 하에서 일원화되어 있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협력 체계를 깨뜨려 우리의 보건의료에 큰 부작용을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의료계 직역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각 단체 대표자가 즉시 단식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총파업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의료대란과 보건위기가 불가피합니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일에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타 많은 직역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모두 제 나름대로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직역 에서 자기 역할을 강조하면서 별도의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다른 직역의 종사자들과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향후 국민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온몸으로 맞서겠습니다. 정상적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특검 만능주의도 최선을 다해 저지하겠습니다. 하지만 중과부적입니다. 오직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만 민주당의 불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당리 당략을 위해 국민 분열을 서슴지 않는 민주당을 내년 총선에서 꼭 심판해 주십시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께서 연일 깊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큰 성과는 단연 워싱턴 선언의 채택입니다. 한미 양국은 북핵 공격 시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의 핵심은 한미 핵협의그룹의 신설로서 이것은 미국의 확장 억제 기획 및 실행에 우리나라가 직접 참여하게 되어 있는 상설협의체입니다. 기존의 확장 억제에 비해 훨씬 더 진일보한 것으로 한미 군사 동맹이 핵 동맹으로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워싱턴 선언과 기타 외교 성과에 대해 자세라느니 호갱 외교라느니 온갖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주당은 외교에 관한 아무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간의 외교 성과가 무엇입니까? 북핵 위기의 심화, 한미동맹의 와해, 한일관계 파탄, 친중 사대주의의 심화, 러시아 전투기의 영공 침범밖에 없습니다.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도 터집 잡고 깎아내리기 바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핵 우산 보장이 아니라 핵 족쇄를 찾다는 말까지 합니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상황에서 독자적 핵무장이 가능한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북한을 마음속의 조국으로 여겨 북핵을 대한민국의 핵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면 독자적 핵무장이란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를 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NPT를 탈퇴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유엔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대한민국은 전통적 서방 진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택할 수 있는 길입니까? 가능하지 않는 일을 가능한 것처럼 전제하며 워싱턴 선언을 비판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 기만입니다.
워싱턴 선언이 진일보한 확장 억제라는 것은 노태우 정부 때까지 미국의 핵우산과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에는 미국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미국 정부와 우리가 전혀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술핵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고 그것을 쓸지 말지도 오로지 미국이 결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전술핵이 물리적으로는 우리나라에게 존재했지만 사실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 이번 워싱턴 합의로 인해 핵이 우리나라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사실상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워싱턴 선언이든 다른 성과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은 아닙니다. 협상과 타협에 100%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100%를 다 달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떼를 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떼를 쓰는 그런 어린아이입니까? 민주당과 기타 비판자들은 제발 유아적 사고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 정책 해커톤 청년 온다 공개 오디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위원회 청년 부위장과 6개 정책조정위원회 청년 부위원장을 정책 배틀 방식으로 뽑는 것인데 5월 3일 결선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중소기업중앙회입니다. 공모는 오늘 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작을 합니다. 접수를 14일간, 오늘부터 5월 12일까지 14일간 공모를 접수를 하고, 5월 15일에서 17일까지 3일간 1차 심사를 거쳐서 5월 30일 최종 공개 오디션을 실시하고, 최종 결과 발표와 함께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주권국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우호적인 양자주의의 가장 높은 단계의 표현입니다. 민주당은 빈술에다 친민주당 방송과 일부 패널들의 가세에서 박미성과 깎아내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은 성과는 숫자로 입증됩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이 높은 산봉우리라고 떠받들던 중국 가면은 혼밥 먹고 경호원들에게 기자들이 얻어맞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동맹으로 복원시킨 미국에 가면 아메리칸 파이 열창하고 기립박수 받습니다. 상하원 합동연설로 60여 차례 박수 갈채받고 26차례 기립박수도 받습니다. 둘째, 이번 국빈 방미는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 방미 이후 12년 만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국빈 방문한 것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후에는 두 번째입니다. 한국과 프랑스를 제외한 영국, 독일,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어떤 나라도 국빈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하버드대 초청연설은 현직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첫 번째입니다. 넷째, 방미 2일 만에 넷플릭스 25억 달러, 코닝 15억 달러 등 모두 59억 달러를 유치했습니다. 다섯째, 이틀 만에 MOU도 50건 체결했습니다. 여섯째,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이번 워싱턴 선언문의 핵심은 3핵입니다. 즉, 핵 협의 그룹 설립과 핵 문서 공개, 핵잠수함 한반도 전개 강화 가시성 증대입니다. 특히 핵문서는 사실상 최초의 핵 공유 선언문입니다. 한미 정상이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성명 외에 확장 억제 관련해서 별도 문건으로 발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미국이 타국과 핵 공유 체제를 구축한 것은 1966년 나토가 첫 번째인데 이번에 우리와의 핵 공유가 두 번째입니다. 1968년 NPT 체제 출범 이후에 미국이 확장 억제와 관련해 정책적 선언과 공약을 한 적은 있지만 별도의 문서로 구체화한 것은 워싱턴 선언이 처음입니다. 민주당은
선전선동과 왜곡된 비판을 중단하고 국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찾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어제 간호법도 일방 처리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다시 한번 표시합니다. 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재 노력을 기울였지만 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민주당의 입법 횡포로 이마저 무산된 데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걸로 끝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오판하지 말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 의사와 간호사를 내내 갈라치게 하더니 이번에는 법으로 의료계 전체를 두동강 내고 있습니다. 입법 폭주의 유혹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감당해야 할 열매는 쓰디 쓸 것입니다. 일방 처리한 뒤 박수치고 환호했지만 후회할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이익단체 간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할 경우에서 정부나 국회가 중재해서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사보다 간호사 숫자가 4배 이상 많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소임을 포기했습니다. 의사들이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간호법을 반대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반대하는 단체는 의사뿐만 아니라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간호법을 반대하는 단체는 대한의사협회는 물론이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방사선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직역단체들입니다. 회원 수는 360만여 명입니다. 간호법에 찬성하는 단체의 구성원은 간호사협회 등 60여만 명입니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일에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외에도 많은 직영에 계신 분들이 모두 420만 명에 이른다는 점을 또 그리고 이분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일방적 처리로 밀어붙인 결과에 대해서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한 가당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해결책을 모색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전세 사기 피해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당과 정부는 현 전세 사기 상황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최대한 피해자분들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피해자 면담과 현장 방문, 수차례의 당정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행 법 체계와의 충돌과 시장의 혼란, 그로 인한 일반 국민의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현행법이 아닌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 내용은 어제 정부가 발표한 바 있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특별법 외에도 기존의 제도를 통해서 낙찰자금을 지원하고 취득세 면제나 재산세 감면,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긴급자금과 복지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즉 특경법은 이득의 합산 규정을 신설해서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5월 중 발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들이 갑자기 닥친 힘든, 감당하기 힘든 큰 시련을 마주할 때 국민과 함께 그 시련을 마주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입장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의 촉구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법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전이 근로자의 날 지원비로 10만원, 직원들에게 10만원 상품권을 줬다 빼앗아서 직원들이 반발을 사고 있다는 뉴스 보도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민에게 전기요금을 올려달라고 하기 전에 최소한 염치 있는 수준인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여러 차례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직원들의 태양광 사업비 의혹, 또 한전 한국에너지공대 감사 은폐 의혹
그에 대한 반성은 커녕 아니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가한 코끼리 비스켓 놀이는 하고 있습니다. 한전 사장은 이런 위기를 극복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 바랍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어제 소위 쌍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간호법 의결, 방송법 본회의 부의권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50억클럽 특검법은 그 수사 대상을 50억클럽 의혹뿐만 아니라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대북송금, 변호사비 대납, 불법 대선 자금 등 모든 인지사건 또는 관련 사건으로 그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 특검법은 이름만 50억 클럽 특검법이지 실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는 이재명 대표 수사 방해법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한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30여 차례 압수수색을 하고도 기소하지 못했던 사안에 대해 또다시 특검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을 괴롭히겠다는 야당의 독선이자 정치적 공세에 불과합니다. 두 특검법은 특별검사 추천도 각각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민주당에서 2인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도 담보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검찰의 수사가 성에 차지 않으면 입맛에 맞는 특검을 추천해 이른바 정치 수사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서 우리 당으로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간호법의 경우 잘 아시다시피 이에 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갈라치기 법안이자 강행 처리 시 의료계의 총파업으로 국민 피해가 가중될 가능성이 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뒷수습은 나몰라라 일방적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방송법의 경우도 문재인 정부 집권 당시에는 개정하지 않다가 야당이 되고서야 일방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자신들과 지지자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란 말입니까? 오늘 새로 출범하는 제1야당 원내 지도부는 의석수만을 내세운 독단적 국회 운영을 중단하고 우리 국민의힘과 함께 국회를 소통과 협의의 장으로 돌려놓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발언하실 우리 거방위 간사님 먼저 하십시오. 가방의 간사 박승중 의원입니다. 어제 방송상법이 부의가 됐습니다. 민주당 의회 포커 상징 방송상법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는 내용입니다. 기어코 민주당이 계약된 방송상법, 방송법, 방문진법, 교육공사법을 본회의 날치기로 부의했습니다. 민주당이 독단으로 부의한 방송상법은 친민주당 세력인 민노총 언론노조와 민언련 등에게 방송을 헌납하는 법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랜 시간 방송법의 위헌성을 알렸고 많은 방송, 시민단체 또 민주당 날치기를 규탄하는 릴레이를 계속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를 짓밟고 국회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형해화시켰습니다. 이번 방송법은 표면적으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한다 이런 걸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21인 이사회를 보면 국회 추천 5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 관련 학회 6명, 방송 찍는 단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방송 관련 학회는 불법으로 드러난 TV조선 재승인 조작 사건과 2017년 언론노조에서 고대영, 김장경 사장 퇴진운동을 다 같이 가담했습니다. 방송 3개 학회가.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편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또 방송 직능단체 3개도 이들은 끝도 없이 윤석열 정부와 보수 진영을 공격하는 단체들로 정파성이 뚜렷합니다. 왜 이 4개
3개 방송단체만 추천권을 이사추천권을 주어야 합니까? 방송경연인 경영인연합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언론인총연합회 등등은 왜 안 됩니까? 민주당은 이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민노총 언론노조와 방송 찍는 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순방을 폄훼하는 매국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 단체들을 어떻게 중립적인 단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렇게 이사회를 3분의 2 이상 17대 4, 최소 17대 4를 장악하는 계약된 악법입니다. 민주당은 반민주적인, 반헌법적인 방식으로 방송법을 날치기로 부의한 것입니다. 이런 악법을 추진하면서 극과 속이 다른 수박정담답게 모든 독소조항을 숨기고 뻔뻔스럽게 정의로운 척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역사에 수치스러운 오명을 남기지 말고 반헌법적인 노영방송을 영구히 고착시키려는 방송법을 당장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저지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싸울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토위 간사 김정재 의원입니다. 최근 벌어진 그 전세 사기 피해자들 분의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지금 조속한 입법을 통해 구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오늘 그 관련해서 세 개의 특별법이 모두 상정이 됩니다. 그 정부 여당이 마련한 안뿐만 아니라 민주당 그 조호섭 의원이 낸 안, 그리고 심상정 의원이 낸 정의당의 안까지 함께 상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법안들이 모두 국토법안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그 전세 사기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법들이 함께 논의가 됩니다. 지금 굉장히 이 피해자들이 이 법안 통과를 학수고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 가능한 그런 법들이 잘 논의가 돼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전세 사기가 민생 최대 긴급 현안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중심의 특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전세 사기 근절 작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전세 사기의 대상이 되는 집들의 계약이 2년 전에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2년 전에 그 임대차 3법 통과 후에 거의 전세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파트에 못 들어가고 빌라로 몰리게 됐고, 또 이 전세값도 상상을 초월하게 현재 집값보다 훨씬 높은 전세 가격이 그 당시에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면 이 전세 사기범들이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준 겁니다. 사기를 칠 수 있도록 이 판을 깔아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결과가 지금 2년 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정부를 탓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것인가, 여기에 저희가 여야가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번 그 특별법은 우선 매수권이라는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물론 그 세제도 감면을 하고요. 또 금융지원도 해줍니다. 그리고 나는 이 집을 사지 않겠다. 그냥 이곳에 살고 싶다. 주거권이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그걸 확보해주기 위해서 LH가 그 이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서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에 공공임대로 최장 20년까지도 살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이번 법안에 담았습니다. 굉장히 현실성이 있고 또 지금 당장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가 그 법안 소위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는 입씨름을 할 시간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법안 소위에서 부디 잘 논의가 돼서 그날 좀 잘 처리가 되고 곧 다시 전체회의 상정되고 법사위 넘어가고 본회의가 원포인트라도 열려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우리 유성근 간사님. 예,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현지 시간으로 정상회담을 통해서 워싱턴 선언을 채택을 했습니다. 양국이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 우산을 획기적으로 강화를 해서 대북 억제, 대북 확장 억제를 더욱더 확실하게 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공세적으로 다가왔던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는 그런 가짜 평화로 국민들의 눈을 가렸다고 한다면 이번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북한의 핵 공격 시에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서 동맹의 모든 사용 가능한 자산을 전력을 확인해서 압도적으로 힘의 의를 통해서 진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확장 억제 정책과는 확실하게 다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워싱턴 선언을 바탕으로 대북 확장 억제 실효성을 높여서 우리 국민들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확실하게 안심시키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핵공격이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고는 북한 정권의 핵공갈이 결국 자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를 구두 경고를 넘어서 한미 핵협의 그룹 NCG 상처를 통해서 압도적인 전력을 바탕으로 한 정례적인 훈련과 전략 자산의 전개 등의 실천으로 이번 회담의 성과가 우리 국민들에게 피부적으로 확실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행정안전위 간사 이만희 의원입니다. 오늘 음주운전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초에 대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사고로 9살 된 배승아 양이 사망한 사건을 비롯해서 연일 음주운전 관련된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서 많은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은 작년,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은 모두 13만 283건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이 중 15,000건이 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음주운전에 적발되고도 다시 운전을 하는 재범 자체가 5만 5천 건이 넘어가고 있으며 지난 2020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연평균 500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마포경찰서를 방문해서 음주운전 안전방지 장치 시연 참관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서 제시된 여러 대책에 대해서 이제는 실질적인 도입을 검토해야 될 시기입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뿐만이 아니라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한 신상 공개, 스쿨존 방호 울타리에 대한 적극적인 설치 등 과하다 싶을 여러 가지 대책들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음주운전 뿌리 뽑기 위해서 당정협의를 강화하고 관련법 개정 및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위 간사님. 예,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분 말씀이셨지만 워낙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 국방위 간사로서 제가 한 가지 첨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제2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한미 동맹 70년을 한마디로 하면 치명적 도전과 위대한 응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치명적 도전은 김일성이 스탈린과 모택동의 지원과 사주를 받아 일으킨 6.25 전쟁입니다.
이에 대한 위대한 응전이 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입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도전이 북핵 고도화와 자유세계와 전체주의 세력 간의 신냉전으로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두 번째 응전이 바로 이번에 있었던 워싱턴 선언입니다. 6.25전쟁의 아픔을 딛고 출범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를 이끈 원동력이었다는 점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워싱턴 선언은 6.25전쟁처럼 피를 흘리지는 않지만은 대한민국의 제도약과 찬란한 미래를 열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인가? 즉 이번에 있던 워싱턴 회담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여러분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이 타국과 핵공유 관계를 맺은 것은 1966년 나토가 처음이고 이번에 대한민국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1968년 NPT 즉 핵확산 금지조약이 출범한 이후로 기준을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첫 번째 국가입니다. 두 번째는 나토 핵공유는 30개국이 참가한 다자협의 체제인 반면에 한미는 양자협의이기 때문에 더욱 신속한 의사결정과 깊숙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미소 구냉전의 주전장은 유럽인 반면에 미중 신냉전의 주전장은 동북아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는 구냉전 시절을 기준으로 한다면 서유럽 전체에 맞먹는 만큼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고 이번에 미국이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 산물이 바로 워싱턴 선언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자유세계를 지키는 방파제인과 동시에 전체주의 세력을 허물 자유세계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한미동맹의 수준면에서 워싱턴 선언 이전의 한미동맹은 재래식 군사력 동맹이었다면 워싱턴 선언 이후의 한미동맹은 핵동맹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NCG 핵협의 그룹의 역할에 대해서는 주목해야 됩니다. 핵운용에 특화된 상설협의체입니다. 분기 1회 1년에 4번, 올해는 첫 해이기 때문에 한 두 내지 세 차례 정도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미 대통령실을 컨트롤 타워로 해서 외교 국방 정보기관까지 망라한 범정부 협의체입니다. 그리고 NCG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앞으로 한미 양국은 NCG를 중심으로 해서 핵전력에 대한 정보 공유, 지휘 통제, 작전 운영 그리고 연습 훈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화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이 가진 가장 귀한 수단인 핵까지 대한민국과 공유하겠다고 하는 것은 미국이 유역의 안전을 위해서 서울을 희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김정은이 핵으로 한미를 이간하겠다는 시도는 부질없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북핵을 옹호하면서 얻는 이득보다 손실이 훨씬 크게 됐습니다. 만약 핵 공유 체제가 대한민국을 넘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국의 다른 동맹국과 우방국까지 확대된다면 이는 중국에게 끔찍한 악몽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북한과 중국은 워싱턴 선언으로 인해서 북핵에 관련된 전략적 셈법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구나 라고 진심으로 깨닫는 순간 북비핵화와 진정한 한반도 평화정착의 서막이 열릴 것입니다. 끝으로 워싱턴 선언은 북핵 사용을 억제하고 북비핵화까지 견인할 수 있는 강력한 창과 방패이자 즉 북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을 온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절대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내 마약 시간이 많이 지나서 조금 예. 국내 마약 중독 24만 명. 아, 마약 청정국입니까? 원내대표 조명입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국내 마약 중독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약 신흥국이 됐습니다. 2018년 10년 전 아닙니다. 10년 전에 1만 8,395명이 지금은 2013년보다
두 배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마약 중독자는 단 721명, 약 4%에 불과합니다. 마약 중독자는 점점 증가하는데 2018년에 병상도 414개에서 지난해 314개로 떨어지고 전문 의사도 2018년엔 170명에서 지난해 132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군부대에서도 병사들이 대마초를 피우다가 적발되고 복무 중이던 병장 두 명은 택배를 통해 가지고 대마초를 들여와서 새벽 시간대에 샤워장에서 피고 다른 병사들에게 판매도 조사됐습니다. 10대 청소년들도 SNS와 랜덤 채팅 앱을 통해서 마약 범죄에 노출된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마약 비상상태인데도 관련 정부에서는 총력을 기울여 마약 단속, 중독자 치료 재활, 대국민 교육 등을 통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네, 오늘 외통위 김석기 간사가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제가 대신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서 전례 없는 환대와 환호를 매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 시 회의장 500석은 상하원 의원들로 가득 메워져 빈자리가 없었고 대통령의 44분 연설 동안 26번의 기립 박수를 포함해 모두 60여 번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대통령의 연설 내내 장례에서는 옳습니다 라는 환호가 계속 터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소중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시스템이 거짓 위장 세력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용감하게 싸워나가야 한다라고 호소했을 때 상하원 의원들이 모두 일어나 함성을 지르면서 화답했습니다. 외국 대통령의 호소에 미 상하원 의원 모두 일어나 함성을 지르면서 화답한 장면은 미 의회에서 처음 보는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펜타곤의 국가군사지휘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미군 수뇌부가 직접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누구에게도 공유하지 않았던 미국의 전략적 감시 체계와 위기 대응 체계에 대해 브리핑을 하는 모습은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데 너무나도 충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숨진 바이든 장남이 좋아했던 팝송인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는 모습에 바이든 대통령은 감동했으며 온 미국이 정말 K-POP 모국의 대통령답다고 감동했을 것입니다. 이번 워싱턴 선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개별 국가로서는 최초로 미국의 핵 자산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을 자유의 나침판으로 바라보고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받고 있는 환대와 환호는 대한민국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고 있는 환대이고 환호입니다. 그러나 미 국회와 미국이 대한민국을 향해 경탄과 환호를 보내고 있는 때에 아쉽게도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민주당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조롱하고 영부인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박수치고 환호하고 희덕덕거리는 저질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워 제 자신이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던 심정이었습니다. 과연 민주당에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있는지 세계 앞에 부끄럽지 않은지 미국에서 환대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격, 대통령이 미국 방문 성과 앞에서 기뻐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발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우물에서 밖으로 한 번만이라도 나와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송석준 의원. 예, 4월은 실록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4월은 또 잔인한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4월 27일 어제는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 역사에 부끄러운 획을 그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봄꽃들이 만개한 날 악취나는 이상한 꽃들이 미네 전당에서 피어났습니다.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쌍특검, 신속안건 지정 처리됐습니다. 국민 갈라치기, 의료계 갈등 조장
의한 간호사법, 의료법 날치기 처리됐습니다. 정권을 내주고도 방송 장악을 이어가겠다는 방송법 직회부 부의됐습니다. 어제 처리된 것 중에 쌍특검법 부의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억 클럽 특검을 하자고 합니다. 50억 클럽은 뭡니까? 이 대장동 사태의 일종의 변두리 보험사기 사건을 말합니다. 이 대장동 사건이야말로 양두구육의 사건 아니었습니까? 예, 화천대유라는 민간회사를 만들어서 성남의뜰이라는 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공공권력을 준 겁니다. 성남시가.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민간 이런들이 이 지방 권력과 이런 지방 우리 부동산 개발 비리 세력들이 결탁이 돼서 결국은 이렇게 막대한 천문학적인 이익을 발생을 시키고 그것을 나눠 가진 사건입니다. 그 배경에는 그 지방 권력, 다시 말해서 인허가권을 쥔 성남시장, 그리고 그거를 집행에 관여한 자들, 그리고 또 거기에 배후에 역할을 한 이들이 결국은 천문학적인 돈을 갖고 돈잔치를 벌인 사건입니다. 자, 이거는 애초부터 그래서 이 대장동 사건은 기획적, 지능적, 전문적 범죄입니다. 거기에다 이것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50억 클럽을 만든 겁니다. 일종의 보험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저는 대장동 사건이야말로 기획적, 지능적, 전문적 범죄이자 대형 보험 사기 사건이라고 진작부터 얘기해 왔습니다. 지난 2021년 경기도 국감치 당시 이재명 도지사는 이 추호에 망설임도 없이 바로 이 대장동 사건 이것의 본질은 돈 받은 자가 범인이고 장물 나는 자가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바로 대장동 사건이야말로 국힘 게이트라고 했습니다. 또 대장동 최대 수혜자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라고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이 본질을 훼손하는 50억 클럽 특검 과연 국민들께서는 아실 겁니다. 바로 이 본질을 파헤치는 그 수사에 검찰이 조금 더 망설임도 없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는 대표적인 불귀신 작전입니다. 뭔가 건드리면 뭔가가 될 것 같은 그 착각. 지난번에 모 방송사에서 역시 유사한 그런 뭔가를 핵책하다가 망신살 뻗친 거 잊지 마십시오. 2019년 공수처 연동형, 준연동형 비례대표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특히 정의당과 민주당 같이 야합했습니다. 그때 그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십시오. 이번 대형 보험 사기 사건에 또 다른 연루자가 되지 않도록 정의당에게도 강력히 경고합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정과 상식을 벗어난 이 행위에는 날개가 없습니다.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